노후 파산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 경제 침체의 충격을 제일 취약한 노인들로부터 받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노후 파산, 절대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관이 찾아낸 노후 파산의 원인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노후 파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노후 파산 원인 첫 번째, 지출을 통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퇴직 시기는 49.1세입니다. 말이 좋아 퇴직이지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죠. 나이가 나이니만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회사 밖으로 내몰렸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나와 50대 초반에 이르러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자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역전된 수입과 지출은 안타깝게도 남은 인생 동안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60대 초중반에 지출이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입니다. 또 한 곳을 눈여겨보실 곳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잠시나마 좁혀졌던 수입과 지출 차이가 다시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음 원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산 원인 두 번째, 의료비 폭탄을 맞았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가 끝나면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크고 작은 병치료를 하고 살게 됩니다. 연간 진료비는 평균 360만원, 여기에 곱하기 20년을 하면 7200만원을 병원비로 쓰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여기에 곱하기 2를 더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4400만원을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계산이 나옵니다. 병원비,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살피셔야 합니다. 이게 건강하게 재밌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 노후 파산을 막는 절대 법칙입니다. 노후 파산 원인 세 번째, 성인 자녀 뒷바라지를 했다. 갈수록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성인 자녀 부양 비율이 39%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부모들의 39%가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도 계속 부모 노릇을 하며 부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비 대줘,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줘, 결혼할 때 비용 대줘, 신혼집 마련해줘, 나중에는 손자 손녀 양육까지 떠맞습니다. 이러면서 노후 자금은 바닥나게 되고 몸은 골병이 들고 그러면서 의료비 지출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들의 비율입니다. 미혼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는 64.1%, 비취업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는 43.6%였습니다. 아니 20대 중반인 자식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아니 30대를 넘어 40대 중반에 이른 자식들을 왜 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그러니까 2월 구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 그냥 쉬었다는 청년의 수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말 안 해도 답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노후 파산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굳게 다지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조심 경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후 파산하는 일 절대 겪지 않고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실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